고기를 많이 안 먹였거든요. 야채 위주로 많이 먹였는데 이제 고기 이미지랑 먹고 너무 먹고 싶어서 무한대로 이제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좀 뭐랄까요, 응가 하루에 한번 했는데도 이제 고기 먹였을 때는 이제 이틀에 한 번. 무슨 고기? 소고기, 돼지고기 다 먹였어요. 예예. 소고기 좀 많이 먹인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이틀에 한번 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좀 힘들어했어요. 좀 변비 느낌도 들고 이게 좀 냄새도 좀 나고요. 그래도 그때 당시 눈맞춤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. 그 전날 그 고기 먹기 그 전에는 눈맞춤이 와 되게 좋아졌다 하면 막 저희들도 막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게 또 떨어진 느낌이 든다. 그럼 지금 네. 최근에 고기 먹고 떨어졌던 게 며칠 전이에요? 이틀 전인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고기 이제 끊었거든요. 안 먹이고 이제 다시 이제 뭔가도 하고 이제 야채 먹이고 하니까 또 눈맞춤이 어젠가 오는 게 좀 돌아오더라고요. 그렇죠. 예, 예. 진짜 신기할 정도로. 예,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그 아이가 내가 이제 아기가 눈맞춤 상태에 들락 업다운을 네, 계속 네. 관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. 네. 그리고 그 음식 리스트를 이제 엄마 아빠가 적어 나가야 되는 거지. 네. 네. 지금 어쨌든 고기가 어떤 육류가 어떤 종류인지 봐야 될 텐데 그 장내의 알러지 상태를 갖다 만들었고 그게 눈맞춤 떨어진 걸로 봐야 돼요. 그래서 지금 그 음식을 찾아서 식이요법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는 게 맞아요. 그런 경우라면 지금 이제 워낙 글루텐 카제인 다이어트만 하면서도 워낙 잘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갖다 여유 있게 한 거거든요. 근데 지금 음식에 따라서 대변과 눈맞춤의 변화까지 있다 되면 그러면은 그거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음식에 대해서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 식이요법을 지금 정도 하는 식이요법이 아니라 좀 확장해서 하는 게 중요해요. 그러니까 유기농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사실 무항생산이냐는 이런 게 물론 이제 건강 일반에서는 중요하지만 자폐를 치료하는 데는 사실 그렇게 결정적이지는 않아. 오히려 아이한테 잘 안 맞는 알러지 반응이 있는 음식을 찾아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. 네? 오늘 그러면 지연성 알러지 검사하고 결과 보고 또 의논을 하도록 할게요. 네. 그래요, 그래요. 확실하게 하고 싶거든요. 그래요. 진짜. 오늘 하고 가서, 다음 주, 다음번에 거기 그 나오면 그거 결과 보고 미팅을 하자고요. 네? 예. 예, 그래요. 오늘 그 지연성 알러지 검사 그 결과를 갖다가 보는 거죠. 저번에 어쨌든 소고기 먹은 다음에 느낌이 안 좋다고 그랬고 뺐고. 그 이후로 일주일 사이 컨디션은 어때요? 좋았어요. 그죠? 네. 네. 근데 돼지고기 먹살 쪽 조금 푹 삶아서 조금씩 먹였어요. 괜찮았어요. 네. 이게 보자고요. 지우가 의외로 난 치료 경과가 좋은 애들은 대체 지연성 알러지 반응 검사에서 치료 결과가 안 좋은 애들이 되게 반응이 높아.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그 여기가 90종류에 대해서 나오는데 빨간 거나 주황 있을 높은 거거든. 회색이 안전한 거예요. 아~ 이게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하나씩 봐줄게요. 예예. 이게 보면 이게 지금 봐줄게요. 글루텐이나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 뒤에 보면 지금 빨간 게 나오잖아요. 메추리야. 계란은 계속 반응이 있는 거예요. 이 빨간 거는 일단 절대 금지야. 주황색까지도 절대 금지한다고 생각하셔야 돼. 초록색은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는다고 생각하는데. 예. 일주일에 한 번.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회색은 계속 먹어도 안전해. 쌀 괜찮네요. 그러니까 이런 건 주체적으로는. 이게 지금 오히려 나가 본 거는 이런 거예요. 지우가 식이요법을 한 지 상당히 몇 개월 된단 말이야. 근데도 그럼 3개월 넘으면 글루텐 반응이 잘 안 나오거든. 이게 글루텐 반응이 나와, 이게. 이거는, 그, 뭔가 완전 차단이 안 됐을 가능성이 많아. 글루텐이 들어간 게. 인스턴트 식품 먹이는 거 거의 없지. 없어요. 근데 어쨌든 이게 아니면 얘가 면역 체계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서 안정되는데 오래 걸릴 수 있는 거고. 지금 내가 봐서 이제 계란이 문제고, 이거 봐봐. 육류에 얘가 반응이 거의 다 있는 거야, 이게 지금. 그러니까 이게 소고기만 얘가 만약에 계란을 하나도 안 먹인 채 소고기를 한번 먹인다고 그러진 않았을까? 그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. 그날도 계란이 베이스에 깔려 있는 데다가 소고기가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같이 이렇게 상승 효과를 내서 그랬을 거예요. 이 정도면 얘한테서는 지금 육류 봐봐. 닭고기. 제일 흔하게 먹는 것들일 거라고. 그래서 이 상태 되면 그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 되도록이면 육류 있잖아. 이걸 한번 중재하는 게 맞아. 중재하고
계란은 완전 중지고 단백질을 뭘로 대신하냐면 이 뒤에도 봐봐. 아, 치즈가 엄청. 그래 치즈 이제 유제품이 완전히 꽉 풀로 다 찼잖아. 유제품 먹을 때 되게 안 좋았어요. 애가. 그렇지. 예, 예. 예. 근데 이제 우리 치료하면서 유제품을 끊으면서 애가 좀 나아지기 시작합니다. 예, 예. 예? 그렇죠. 이게 지금 근데 이게 얘가 3개월 넘어 식이요법을 했는데도 10배 이상 나온다. 이거는 저거야. 어떤 거냐면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 안 하면 면역 체계가 풀리기 때문에 괜찮은 걸로 되어 있다고 얘네들 식이요법에서. 근데 10배 나온다면 이거는 얘가 훨씬 더 강도가 있는 거야. 한동안 진짜 거의 매일 요구르트 있잖아. 4개 5개씩 매일 그러니까, 물처럼 마셨거든. 이거 완전 중지해야 되는 거라고. 응? 응? 그래서 그다음에 봐봐 이거 딴 거는 뒤쪽은 육류하고 계란 이런 쪽이 좀 심하고 우유하고 나머지는 굉장히 완만해. 땅콩호도 이런 거 이런 거는 큰 문제 안 되고 참치도 주시지 그렇지. 참치 안 먹였어요. 봐봐 참치를 빼놓고 생선들은 대체로 무난하다고. 고등어를 먹이고 있는데. 한 번 이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괜찮아.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. 근데 이제 이게 같이 맞물리면 안 좋으니까. 여기서도 지금 고등어, 연어, 참치 이런 게 나오니까 이게 대체로 등푸르는 생선들이 문제가 되고 흰살 생선들은 큰 문제 없을 테니까 주로 흰살 생선 위주로 좀 바꿔요. 그러면서 단백질을 갖다 대체로 지금 흰살 생선 고기 위주로 섭취를 하면서 유지를 시키겠다라고 생각하면 돼. 식단을 바꾸는데 이해되시겠지? 그 다음에 이런데 오징어나 뭐 이런 좀 문제가 안 되니까 이것도 알러지 되게 많은 거예요. 네? 굴이야 뭐 이렇게 자주 먹는 건 아니니까 네? 새우가 많지 오징어가 안전한 게 다행이지 뭐 그러니까 생선 흰살 생선하고 오징어 이런 쪽으로 이런 쪽으로 애 섭취시켜서 단백질을 대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. 나머지 뒤쪽은 큰 문제 없어. 아지나 그지 야채도 이 정도면 큰 문제가 없어. 근데 이제 뒤에 보니까 과일도 과일 어쩐지 안 먹더라고요 수박. 그래 수박 이런 거 먹지. 딸기 수박 딸기 이런 거 피해야 돼 오렌지. 예, 안 먹이고. 예. 그다음에 다른 과일 되게 안전한데 이제 나중에 뒤에서 문제가 뭐 자몽도 문제죠. 봐봐 마늘이 문제. 마늘이 문제인데 이게 마늘이 문제면. 신경 써서 먹이고 있는. 어? 신경 써서 먹이고 있는. 그래? 왜 마늘을? 대장에 좋다고 해서. 이게 이제 좋긴 한데 마늘이 알러지 있으면 이게 김치도 안 돼. 김치도. 김치는 또 먹기 시작했거든요. 그러니까. 김치를 갖다 마늘 없이 김치를 담그든지. 담그져야 돼. 이미 담그지는 거 마늘이 많을 거 아니야, 그죠? 네, 네. 이걸 칼같이 하셔야 돼. 그러면 아마 한 번 더 쪼프 될 건데. 이게 문제야. 지금 칸디다균이라는 건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. 이게 지우가 장 안에 곰팡이 균이 되게 많다라는 거고. 이게 이상반응을 계속 일으킨다는 얘기야. 이거를 갖다 지금 현재로 컨트롤하는 방법은 식이요법을 이제 계속하면서 장을 살려내는 방법밖에 없는데 일단 앞에서 칸디다균이 이 정도 나오면 그 내가 나중에 그 제균 제균요법을 할 거예요. 무슨 얘기냐면 그 칸디다균을 갖다가 없애버리는 그런 그 영양제 조합들을 해줄 거예요. 그때까지는 그때 이제 그 영양제를 갖다가 추가해서 먹이면 될 거고. 칸디다균을 갖다 면역 영양제 추가해 줄 거예요. 근데 엄마 아빠가 근데 더 해야 될 건 뭐냐면 칸디다균이 있다 그럼 일단 단 건 안 된다 생각해. 단 거. 아, 이 칸디다균이 곰팡이가 우리 장 안에서 단 거를 갖다가 먹이 삼아 갖고 얘가 자란다고 생각하는데. 과일이 아니라는 거. 그렇지. 당연히 단맛 나는 것들이 제일 좋은데. 그러니까 얘가 한동안 야채 위 그 과일에서도 있잖아. 과일 양을 갖다 지나치게 올리는 건 좀 제어하는 게 맞아. 근데 그걸 달리 조절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냥 그 당도가 높은 것들은 되도록 피한다. 그 정도만 생각을 하셔야 돼. 근데 실은 당질 제한 다이어트까지 해야 되는 거야. 이해되시겠지? 예, 예. 그거만 지켰어줘야 돼. 이게 지금 그래서 오늘 쭉 전체적으로 보면 그동안 잘 한 건데 계란하고 육류 있잖아요. 이쪽 제한하는 걸 정확히 지켜야 되고 그러면서 지금 그 마늘을 해서 마늘 첨가 음식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 칸디다균 때문에 단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 있게 해야 된다. 좀 가려워하더라고요. 좀 계속 긁어달라고. 그런 연관 있는 거죠? 있을 수 있어. 그러니까 가려워하는 건 칸디다균하고 직접 연관 있는 건 아닌데 얘가
알러지를 가볍게 일으키는 뭔가 음식이 계속 투입이 되고 있었던 거지. 계란을 계속 먹였는데요. 저번에 한 주 전에 먹어가지고 계란 끊었거든요. 그랬더니 확 올라오더라고요. 그렇지. 진짜 신기할 정도로, 그죠? 지금 이제 지금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 그 어쨌든 지금 그 몇몇 개에서 음식에서 저거 상태에서도 이 정도 좋아졌으면 힘들어도 응? 저 지연성 알러지 반응에서 나온 것 이상한 것들을 정확하게 컨트롤하면 예, 예. 응? 그러면 한 번 더 또 점핑 더 이루어질 거예요. 응? 더 이루어질 거예요. 응? 그러니까 응? 그렇게 합시다. 응? 예, 예. 이게 좀 쉽지 않지만 그래도 뭐 그래서 쌀이 안 나온 게 어디예요? 그러니까 충분히 이 정도면 할 만해. 알렸어요. 지연성 알러지 검사 하고 반응해서 내가 영양제 예, 예. 한두 개 정도 더 추가를 해줄 테니까. 예예예. 아셨죠? 예예.